안녕하세요, 해그린 TV입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실 건데요. 지금 저희가 자, 여보, 이거 잡고 있어봐, 이거. 이거 잡아야 돼. 저희가 몬스테라, 무늬종 몬스테라를, 네, 옮기려고요. 신랑이 안 도와주고 도망가는데요. 그 몬스테라는 사람 어딨지? 네, 저희가 몬스테라, 무늬 몬스테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알보는 아니에요, 여러분. 알보는 비싼데, 그냥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알보를 가지고 계신 전문가가 저희 집에 들렸다가, 왜 이렇게 해놨느냐고, 뭐예요? 분갈이. 아, 그래서, 물 배수층을 높이 해서 저희가 난석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크가 좀 있어요. 난석 잘 있는데. 좋겠다. 네. 바크와 플라이트와 흙을 좀 섞어라고 이렇게 조언을 주셔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플라이트는 없고요. 바크하고 네, 흙만 있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화분 맞지요? 이거는 마사지 난석은 아니잖아요. 아이고. 마사하고 난석을 조금 배수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은 그건데, 이게 배수층만 잘 만들어주면 아주 좋게 잘 클 건데, 너무 화분이 작다라는 조언을 받고, 예, 마사지도 하러 오신대요.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그분들은 진짜 알보를 많이 들고 계신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덩치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실장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여기다 얹어주세요. 잠깐만, 여보, 가위 좀 갖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저쪽에 해볼까? 저쪽에 화면에 예쁘게 보이게? 가위가 없고요. 지금, 현재 고정을 시키기 위해서, 지주끈으로 이렇게 많이 묶어 놓으셨어요. 일단은 수영을 잡아야 되니까 제가 좀 제거를 하고요. 지금 밖에 차 소리가 들리고요. 카메라가 멀리 있어서 제가 소리를 조금 크게 한다 생각하고 소리를 질러 볼게요. 자, 요렇게. 그렇지. 그래서 일단 잔뿌리는 조금 제거를 해 볼게요. 네, 요렇게 제거를 하고요. 굵은 뿌리만 주고 이렇게 수영을 잡을 거거든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잡고 있어봐. 실장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펄라이트를 조금 섞으라고 했는데요. 제가 지금 펄라이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크하고만 섞어서 밑에는 난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 바크에 이제 심어져 있는 걸 보시고 이거는
난용이잖아요 이러면서 다크하고 펄라이트하고 예 심어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잡아볼게요. 여보 이거 요거 좀 푹 넣어주세요. 여보 이거 요거 사고를 한 번만 퍼넣으면 제가 여러 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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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떠서 여기다 탁 넣어봐요. 오케이 잠깐만 흰 상 빼봐. 여기 휘어진다. 너무 배수가 안 되나. 바크는 중립을 썼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뭐 화분할 때 떼어놓는 것을 보고 포립도 조금 들어갔고요. 네. 나봐. 아, 이렇게 됐거든. 근데 이것을 지금 너무 많이 묵혔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가 굵은 뿌리가 두세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흔들거리거든요. 됐어. 흙은 더 넣으면 이게 너무 깊이 묻어지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렇는데 이게 중심이 안 잡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줄기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줄기가 안 나왔다고 하거든요. 일단은 요거 좀 잡아줄게요. 이쪽으로 옮겨가지고요. 이거 이거 무거워. 여보 이거 좀 치워줘. 아우 마사. 당연히 신랑이 난석이 있다 하더니 마사를 꺼내왔어. 이거 치워주세요. 아니 몬스테라가 찐잎이잖아요. 찐잎 잎이 찢어져서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알보는 힘들고요 제가 구하기가. 이거 옐로우 이거 살짝 좀 하나 놔봐. 놔봐 살짝. 네 제가 유자핀으로 이렇게 해서 놨는데 뒤로는 가는데요 옆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지주꾼으로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다시 다른 방법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요. 저는 제 생애 첫 도전입니다. 생애 첫 몬스테라 심기 도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펄라이트를 섞지는 않았어요. 요거는 지생이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네네 이렇게 심어서 뿌리가 여기서 U자 형식으로 잘 예,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거도 네 그게 펄라이트예요. 그래서 쏟아 부어야 되나?
폴라이트를 신랑이 찾아냈는데요. 이거 다시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크가 중립 소리 많이 들어가서 괜찮지 않을까요? 밑에 난석이 들어갔고 배수청을 만들었고. 이거 큰 지주 하나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휘어져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주끈으로 넓게 잡아줄 수는 있으나 지주를 이렇게 세울까요? U자를 할까요? U자. 지주가 하나 더 있으면 그건 내가 나중에 해야 돼. 근데 지금 손에 물이 묻죠. 흙이 묻어서 다 지금 흙이 이렇게 묻어버리는데요. 이제 해그린이 별짓을 다 합니다. 그죠? 뒤에는 조금 더 다시 받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장갑을 뭐 바로 이렇게 찢어집니다. 네. 이렇게 했어요. 네. 뿌리가 너무 깊이 심어지지 않고 얹히듯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물배수가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 아이들은 지생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여러분. 해그린 생애 처음으로 몬스테라 심기에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네네네. 지금 현재 몬스테라 잎은요, 이게 이 아이가 지금 둘, 넷, 여섯, 일곱이거든요. 일곱 개이면서 일곱 장인데요. 여기서 지금 하나가 또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밑에서 줄기가 이 정도면 줄기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줄기가 왜 안 나오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손으로 흙을 바크를 파헤쳐 보시더니 이쪽에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네네네. 이게 해서 요 아이는 그냥 무늬 몬스테라 알보는 아니고요, 여러분. 네네네.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아이고, 쪼그리고 앉아서 했으니 아이고 됩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을까요? 네. 네네네네. 이 아이가, 여러분, 이제 뒤에 난 애호가님께서 이제 부양해서 전진 벌부. 벌부라고 안 하고 있는 삽수라고 하던데요. 앞에 진행 벌부, 전진 삽수를 가져오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와서 이 입장을 하나를 더 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입장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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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요 입장이, 예, 여기 보이시나요? 나오려고 하고, 저 밑에서 이제 뿌리가 더 나왔어야 되는 거래요. 뿌리가 아니고, 줄기가. 그러니까는, 화분이 작으니까,
붉은 뿌리를 못 내리고 잠뿌리만 내려서 지금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있다고. 이 아이는 원래 괜찮은 아이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엄청 컸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엄청 큰 데서 이게 앞에 전진삽수를 예, 가져오신 거라고.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다른 거에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저한테 이게 왔거든요. 예. 아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저 소리 시끄럽다고 실장님이 저 비닐문이라도 닫고 했는데 시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셨을지.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여러분 그리고 아우 진짜 제가 구독자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 네네네 저 아필름 둘, 넷, 여섯 개 폈어요. 그 저번에 짤막 영상을 내보냈잖아요. 그게 구독자님이 보내오신 영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예, 다 고아로 보내버렸고요. 이게 꽃이 안 줄려나 했더니 얘 아이가 다섯 개만 주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예. 여기도 꽃대 있죠. 그, 이 아이가 지금 꽃대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도 꽃대고요. 나중에 꽃을 줄지는 모르겠어요. 요것도 꽃대인데, 보시겠어요? 여기서부터 고아. 여기 고아 하나, 여기 고아 하나 보이시죠? 유난히 고아를 많이 냈었어요. 제가 햇빛이 베란다에서 햇빛이 작아서 그랬었나 봐요. 저희가 가져가신 그 아필럼을 보내주신 분은 그 꽃을 보내주신 분은 구독자님이신데 저한테 가져가서 그렇게 피우셨다고 해그리님 덕분이라고 고맙다고 이렇게 보내오신 영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폈는데 지나가면서 봤어요. 봤는데 이제 뭐 포트 사러 가고 그 브라사블라 옐로우버드 실장님하고 저하고 분갈이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 보면서도 그게 정신이 없었고 이래가지고 못 올려드렸었습니다. 네네네. 아 그분은 여보 옆에서 바람이라도 불어봐요. 이렇게 바람 부는 거 자연바람에 흔들리는 거를 찍어 보내셨던데 예쁜가요? 지금 맥케이파리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예, 꽃을 맺고 있고요. 이온에서도 맥케이파리시를 많이 판매를 하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맥케이파리시 조금 요거 수태를 조금 이제 빼주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저희 난원에서도 습도가 몇 도 나온 줄 아세요? 37%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집에도 계속 온도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아이 꽃대거든요. 요 아이도 꽃대거든요. 여러분. 꽃대, 꽃 보이시죠? 네. 그리고 요 아이도 꽃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아이도 꽃대거든요, 여러분. 이게 꽃대가 세 대인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가격 결정도 많이 되는 건데, 오늘 난원의 습도가 37%인 걸 보고 저 정말 놀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바닥에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하기는 했었어요. 네네네네. 금채석고기고요. 지금 현재 이 아이는 맥케이파리시고요. 이 아이는 아필럼 보헤만 립소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거 제가 지금 한 촉에 그 막 5만원씩 하는 보헤미안 랩소디를 요렇게 꿈을 꾸고 정말 제가 꽃이 주렁주렁 달렸으면 여러분들에게 참 자신있게 보내드렸을 건데요. 네 일단 이거 1m가 넘거든요. 네네네 요거는 아필리엄이에요. 같은 아필리엄이라 하더라도 요 아이는 폐각 아필리엄이에요 여러분. 하얀 색깔이 있는 거. 그래서 그거에 이제 분신이 요 아이고요. 네네네 그 옆에서는 파리시 알바가 저도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래서 아필리엄이 요 일전에 제가 그 원종 아필리엄이라고 미래에서 20만원짜리 막 이렇게 가져온 아이들이 이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원종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 가지고 왔을 때 원종을 그대로 늘린 거죠. 그러니까 원종을 그 조직 배양을 한다든가 그래도 원종이지만 원래 산채품 원종을 그대로 키운 것을 원종이라고 진짜 원종이다 산채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지금 요것만 해도 신화만 해도 지금 9개가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는 이제 그 요 정도 기네요. 제가 또 길러보면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문의가 참 많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일전에 아필리엄 무늬종 폈었죠 여러분. 요거예요. 요게 아필리엄 무늬종이죠. 많이 다르죠. 네, 이거는 저거는 보헤미안 립소디고요. 요거는 이제 폐각처럼 이렇게 요 원종인 형태가 이렇게 컬러가 나와요. 그래서 아필리엄도 여러 종류거든요. 우와, 파리시 세미알바요. 예, 예, 예.
카이리시 세미알바 핑크입니다. 네네네네. 그 다음에 여기는 세룰이고요. 아니 이제 아필리온 보러 가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너도나도 다 피고 있어요 여러분. 네네네. 파리시 세룰. 네네네네. 네, 이거 저거 좀 다 붙였으면 10만원 이상 하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네네네네. 여기는 핑크 드래곤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못 따고요. 네네네. 네, 이러고 있고요. 슈퍼붐 UI는 산제품입니다. 조금 많이 다르죠, 컬러가? UI는 산제품이고요. 네네네, 요거. 내가 이제 부양해서 온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은. 와우! 슈퍼붐입니다. 그, 이 아이는 선빈이라는 아이인데, 꽃송이 3개가 이렇게 예쁘네요, 여러분. 와우! 요거는 내송이. 이게 언제 피느냐도 조금 그런 게 있나 봐요, 여러분. 네네네네네. 요거는 두 송이에게 맺혀 있고요. 요거는 수퍼붐이 조금 작죠? 그래서 꽃이 피어봐야 또 컬러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시클리아. 예, 예. 한 캄에서 조금, 네. 여러분, 아필리움, 오염의 레소디가 아닌 아필리움 요거 보러 온다고, 요거 보러 오다가 해차를 했습니다. 요거는, 예, 아필리움 무늬종류. 입에 컬러가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무늬종이고요. 네네네네. 네, 부작에 달려있는, 예, 여기 있네요. 네네네. 요런 식으로 부작에 달려있던, 보헤미안 랩소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입니다. 네, 가격적으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거 이렇게 한두 개 사가지고, 두 개 뭐 묶어서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보헤미안 랩소디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그런 거여서 또 꽃이 다 졌죠. 그러니까 그 또 이제 크기 따라 가격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눈 요 따로 요거 한번 또 올려 볼게요. 네네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네, 금채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나눈에서도 똑같이 피지만 많이. 예. 아필리움 원종 무늬종입니다. 네네네.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